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해 9월 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이른바 선관위 정보센터의 폐기물 처리 장소에서 확보된 서버 최고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포터 번호 등의 공유와 유출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동안 강한 의혹이 대상이 되어 왔던 외부로부터의 선거 개입, 여기서 외부란 것은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를 뜻합니다. 선거 개입의 가능성이 단순히 가능성에 머물 것이 아니라 현실화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한 엄밀한 포렌식 검증을 통해서 서버에 접속한 모든 정보를 샅샅이 조사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4.15 총선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사적으로 전산 장비에 대한 포렌식 검증을 반대해 왔습니다. 왜 그들이 반대했는지 지금 모든 부분이 확연하게 밝혀지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전국 법원이 전산 장비의 증거 보존을 계속해서 기각한 이유도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로선 도저히 서버 접속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정말 모든 곳에 산재해 있는 전문가들이 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플라잉떡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트 계정의 패스워드 유출, 이것만 있으면은 일반도 쉽게 세계 어느 나라에 있더라도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포트 번호까지 있다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원격으로 접속해서 데이터 위조 변조까지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었다는 증거는 너무나 많고 결국 중공이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수시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준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완벽한 랜선 선거의 시작이며 중국이 한국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을 뜻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랜선이라는 것은 랜 케이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유무선을 이용한 선거를 우리가 랜선 선거, 그런 연애를 랜선 연애라고 부릅니다. 모던 이야기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산 시스템은 외부 연결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높은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그만큼 철저하게 엄격하게 빈틈없이 관리해야 됩니다. 서버 최고 관리자의 아이디나 비번이나 또 이런 부분이 공유되게 되면 지구 어디에서도 연결되어 접속해서 마음껏 드나들고 윈윈 공동 작업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철저히 수사해야 되고 반드시 서버는 포렌식 해야 되고 원본 이미지 파일을 제출 요구를 해야 하고 QR코드를 분석해야 되고 통합 선거인 명부를 요구해야 되고 용지를 또 철저히 검증해야 되고 이잡듯이 다 조사 필요합니다. 이 경우는 명백한 부정선거에 해당합니다. 이런 의견을 또 외부 전문가가 제시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킴이라는 님도 착하게 지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서버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대외비 정도가 아니라 1급 기밀 수준의 최고급 기밀입니다. 이것이 유출되면 어느 곳에든지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관위의 최고 서버 최고 관리자의 그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론 내부의 여러 무자격자들이 공유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만이라도 이것은 엄청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이번 부정투개표가 전산 조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 기밀 유출이 얼마나 엄청난 범죄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이제 공병호 TV를 통해서 전격 공개됐던 관악청사에서 확보된 서버에 대한 접근 가능, 이 권한을 갖고 있는 서버 최고 관리자의 모든 정보들이 공유되고 유출됐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세계 어느 곳이든지 그냥 원격으로 제어해가지고 한국의 선거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투표소나 개표소가 아니라 국내의 제3장소에서 국내외입니다. 선거 결과에 개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외국의 적대 세력에 의한 한국 선거 개입은
정말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관악청사에서 확보된 서버 최고 관리자의 핵심 정보는 외세 개입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그런 기술적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화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찰에게 철저한 포렌식 검증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한국의 선거관리 시스템의 모든 종류의 외세 개입이 그렇게 개입되면 나라가 어떻게 온전할 수도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린 전문가 세 분의 말씀도 결국은 전용 해선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서버 최고 관리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와 포트 번호 등이 다 제공되면 인터넷망만 연결하면 세계 어느 곳이든 간에 한국의 선거 서버에 접속해서 결국 선거 개입자리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